그 책은 슬프다.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은 슬프다. 오케이, 자, 묻지 않는 말부터 하는 거야. 그 책은 슬프다. 그 책은 슬프다. 더북. 그렇죠. 더북이 sad 하면 누가 더북이 어떻다? 슬프다가 됐죠. 그 책은 슬프다. 더북이 sad. 오케이. 그러면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Is the book sad?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더북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It, 그것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더 북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it이 들어가 있죠. 예스. 예. It is a sad story. 그렇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Yes, it is a sad story. 자, 문장,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안 묻는 거죠. How are you? 오케이,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그렇죠, I'm not happy, I a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오케이, 그 바람은 강하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 바람이 강하다. 자, 묻지 않는 말부터. 그렇죠, the wind. 윈드 그렇죠 이즈 스트롱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떻다 만들었네요 그 바람이 강하다 아니 그 바람이 강하다 그 바람이 강하다 The wind is strong.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그 바람이 강하니? 오케이, 다시, 그 바람이 강하다. 자, 누가 어떻다 만들었으니까 누가 어떻니? 라고 묻는 말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The wind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이라 할수 있죠. 그 바람. 다시 말해, 그것. 그렇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오케이, 계속해서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만드는데 먼저 묻지 않는 말.
오케이, 누가 무모한다.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그 의자들이 약하다. chairs are 그렇지 weak. 오케이, 누가 어떻다 만들었네요. 그 의자들이 약하다. The chairs are weak. 그 의자들은 약하니?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쵸? Are they weak? 한 거하고 같은 규칙. Are the chairs weak? 그러니까 the chairs 자리에 they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하면 되겠네요.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여기서는 그 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the chairs 대신 왔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묻는 말도 해야죠. Are the chairs weak? 라고 묻고 다음 계속. 그렇죠. No, the chairs are not weak. The chairs are strong. 이렇게 할 뻔했네요.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자,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발차례고요. 먼저 치타는 달리니라는 말은 치타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치타, run.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run의 뜻이 뭐니까? 런의 뜻이 뭐니까 달리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번에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be 동사는 들어있지 않죠. am, is, are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그럼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가서 하다시가 그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does가 들어가서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지인데 여긴 do가 들어가나요? does가 들어가나요? does가 들어가면 오케이, run이 아니고 뭐가 될 거고? runs가 돼야 될 거고,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게 아니고, 치타,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it이죠. 그래서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게 되면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치타가 달린다라는 누가다는 치타 runs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 치타 runs. 그러면 치타가 달리니? 뭐라고? 그렇죠. Does the cheetah run? 치타가 달리니 완성됐네요. 그러면 이제 문장 전체 완성.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그렇지.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fast? 오케이. 오, 민준이 잘하고 있어. Does a cheetah run fast?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뭔가를 안 만기러 귀찮기 때문에 안 만기러봤자 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 cheetah 안 만기러봐서 안 만기러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어 치타가 들어있어야 될 자리에 이긴어 치타 이렇게 긴거 말고 it으로 바꿔서 대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In그렇지. 큰 소리로 맞았으니까 큰 소리 한번더 뭐라고? Yes, it runs fast.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공부했나요? 오케이. 그거 보고 공부하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요거 클래스 카드에 하다시 두 번째 거도 이제 익혀두세요. 항상 선생님이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묻는 말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케이, 민준이도 잘하고 있구만.